네, 채널K 특집입니다.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맞물린 숫자로 나타나는 충격을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죠. 지난밤 미국에서도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지표 악화를 눈으로 목격해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또다시 중국 대리기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서 또 이런 분위기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본 시장 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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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황세훈 박사님 네. 오늘 모셨어요. 네. 그 미중 간의 관세 관련한 이야기를 일단 먼저 해볼까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너무 여기저기 때려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심상치 않게 중국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더니 또 그렇습니다. 관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네. 땅에 그 무역 합의를 폐기할 가능성에 대한 시사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단계 무역 합의가 폐기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네. 있다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조금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있다,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재선의 가능성을 그만큼 줄이는 이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돌파구, 굉장히 확실한 돌파구가 사실은 이제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을 이제 중국 대리기를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지지자를 더 결집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향하던 비난을 일단은 돌리는 중국으로 거죠. 이렇게 우회시킬 수 네. 있는 그런 충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 전쟁을 2차, 그러니까 2차 관세 전쟁이죠. 2차 무역 관세 전쟁을 시작할 그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무역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강도를 강화시켜 나가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1차 무역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명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1단계 무역 합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이미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전으로 가게 될 텐데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에서 지금 2차전이 시작되는 그렇죠.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뭐 고용이라든지 생산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이제 타격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들이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한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 2차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재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제 2차 관세 전쟁을 시작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대선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압력 요소, 그다음에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산 기지가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문제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기지를 탈중국화 시킬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 전쟁을 다시 한번 벌이게 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목적, 이런 포석에서라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그런 이제 인센티브는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관세 전쟁이 강화되었을 때 세계 경제에는 그만큼 큰 부담 요소가 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만큼 자국 보호주의, 자국 중심주의가 네. 강화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것은 사실 전염병처럼 다른 국가들에게 그렇겠죠. 연쇄적으로 번져나가는 네. 효과들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관세 전쟁을 강화하게 되면 그 여파가 유럽 쪽으로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유럽 쪽에서도 중국 다음은 우리한테 다시 또 관세에 대한 압박이 올 그렇겠죠. 수도 있겠구나 네.
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유럽 쪽에서도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출에 대한 우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네. 움직임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글로벌 경기 위축을 조금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경기 위축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물동량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관세 부과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뭔가 나아지면서 개선되려는 움직임을 찍어누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경기 상황을 좀 장기화시키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경제 활동 재개도 이제 속속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게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망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 수도 이제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일단은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된다라는 건 이쯤에서 마무리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는 합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게 창궐해서 다시 셧다운 된다면 그건 또 더 큰 충격이 아닌가 더 큰 충격으로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재개되는 모습들이 내지는 그런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네.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은 결국은 경제 활동을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유럽이나 혹은 미국 쪽으로도 그 영향 네. 전환 방식으로 우리가 조금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굉장히 활발한 아주 급속히 활발한 모습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2차 유행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동이 재개는 되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재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위축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다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경제 그렇죠. 활동이 위축되어 왔는데 반대로 이러한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것은 굉장히 완만한 형태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업의 생산 활동 내지는 소비 활동이 소비자들에 의한 소비 활동이 재개되는 것은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보복적 소비라든지 네. 뭐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는 네. 있습니다만 사실 보복적 소비가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재개되는 모습,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은 굉장히 완만하게 하락은 굉장히 급격하게 그렇지만 회복되는 모습은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전과 같은 그런 활발한 경제 활동을 즉시 이어나가기에는 한계가 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모습으로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 회복은 V자형의 형태가 되기보다는 약간은 변형된 L자형에 더 훨씬 더 가까울 L자형. 가능성들이 높다. 끝이 이제 굉장히 L자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끝이 약간 들리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경기 회복이 이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 이런 이제 경제 활동을 조금 재개를 해봤더니 네. 2차 유행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2차 유행이 오게 되면 결국은 살짝 회복되다가 다시 또 꺾어지는 이제 조금 변형된 W자의 형태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2차 유행이 오게 되면 사실은 2차 유행 때는 아마 대규모 기업 도산까지 네. 이어질 병행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락폭은 1차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클 위험성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경기 회복의 모습이 굉장히 느리게 네. 완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충격이 컸던 만큼 빠른 회복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금융시장은 또 그를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물 경기와의 연동을 생각했을 때 뭐 아주 가파른 회복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건 또 유가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기는 했습니다만 유가가 크게 빠졌다가 또 최근 며칠에 급반등
진행했다가 변동성이 여전히 아주 잦아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가가 하락하거나 혹은 상승한다 뭐 이런 모습보다는 네. 변동성이 굉장히 그렇죠. 크다는 쪽이 투자자분들에게서는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빠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다시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그런 이제 유가 관련 상품들을 네. 보면 주로 뭐 ETF라든지 혹은 ETF나 ETN 네. 같은 상품들이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레버리지의 특성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상품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시는 인버스 상품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버스에 레버리지까지 추가된 고버스 뭐 네, 고버스라고 부르죠. 네.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나 레버리지 상품이나 혹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이 두 가지 상품에서 모두 손실이 대규모 손실이 나타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향후에 유가가 회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인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 유가 회복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상태에서는 인버스 상품이라든지 혹은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 투자 손실로 이어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하루에 뭐 20% 유가 네.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뒤로 되돌아가 보면 하루에 47% 네. 뭐 이런 식의 떨어졌죠. 유가 하락 우리가 네. 일상적인 기간에는 절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정도의 유가 하락들이 실질적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인버스 상품도 이렇게 투자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상품도 그렇죠. 굉장히 투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이제 위험성이 높은 상품들에 대해서는 조금 최고 수준의 주의를 조금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 방향성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변동성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투자 판단 내지는 조금 이제 투자에 나서는 네. 뭐 이런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있고요.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이니만큼 거기에 또 다른 변동성을 줘서 리스크를 더할 수 있는 상품들에는 좀 투자를 주의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1분기 주요국 마이너스 성장이 눈으로 확인이 됐고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역시 99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 지표도 여전히 엉망인 상황이고 지표 악화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지표들이 있다면 어떤 네. 것들 챙겨봐야 할까요? 일단 2분기 수출 지표는 1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4월 달 이제 우리가 99개월 만에 무역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장에 무역 적자로 전환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느냐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에 무역이 적자로 전환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가 이제 생산과 관련된 그런 자본재 수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봤을 때 현재의 무역 적자가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2분기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1분기보다 오히려 2분기 글로벌 경제의 경제지표는 가장 최악의 이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5월달과 6월달에도 계속해서 우리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일 가능성은 뭐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어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5월달이나 6월달에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다시 적자로 다시 또 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네. 지금 2분기에는 그럴 위험성, 무역 적자가 이렇게 크게 춤을 출 가능성 네. 대단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3분기까지는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와 흑자를 번갈아 가면서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방어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생산 활동과 관련된 지표. 당분간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 내지는 무역 흑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해외에서 우리나라 그렇죠. 제품들을 얼마나 수요를 네. 하느냐.
그리고 그 수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해외에서 생산 지표 내지는 해외 고용 지표, 고용 지표가 안정이 되어야만 결국은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해외 고용 지표, 미국과 유럽의 고용 지표들, 그리고 생산 활동의 변화에 관련된 그런 경제 지표들의 변화에 네.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 지표, 그리고 뭐 제조업 PMI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네. 우리나라 그 지표를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 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도 20년 만에 가장 낮은 0%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디플레 우려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심화된 느낌이에요. 이제 그 뭐 재난지원금 이런 거 통해서 돈이 제법 많이 풀리는데요. 이 풀리는 돈으로 좀 방어가 가능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디플레에 대한 부담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플레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충격에 대해서 대규모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해서 통화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 중앙은행과 이제 정부들이 다 재정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안에 당장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생산 활동의 위축, 그 다음에 소비의 위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에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2차에 다만 이제 3분기를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활동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본격화되는 네.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조금 더 이제 그 타임라인을 길게 봤을 때 네. 지금 굉장히 대규모 유동성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 이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대규모로 유동성이 풀렸을 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섹터로 자금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그렇죠. 나타났다라는 네. 공통점들이 관찰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유동성, 시중 어마어마한 지금 시중 유동성이 특정 섹터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특히나 내년 이후에는 이런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가시화될 가능성들이 네.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디플레 우려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오히려 특정 자산에 돈이 쏠리는 이른바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는 흐름에 대한 걱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네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저희 이제 주식시장에서 종목들 고를 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 관점에서 어떤 투자 자산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기존의 산업구조 재편 작업이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졌냐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이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코로나 이제 위기가 오면서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이 살짝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크게 변화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 거기에다가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들을 보인다면 결국은 IT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산업일지 산업이거나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자면 뭐 이커머스 같은 네, 경우가 네. 되겠죠. 그다음에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 같은 헬스 원격 헬스케어 같은 네. 이런 서비스 비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에 있어서 그 성장세가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IT 네. 인프라 구축은 지금 굉장히 그 수요가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폭발적으로 네.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비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들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조금 우리가 미국 주식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무제한 달러 공급 방식으로 지금 미국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제한 달러 공급을 했을 때 결국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이냐.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쪽은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거기에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은 신흥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무제한 달러 풀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결국은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미국 주식이, 미국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다른 국가의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해외 주식 특히 네. 미국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도 최근에 또 그 엄택트 문화의 확산과 맞물린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트렌드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